그렇다면 현재 그녀의 건강 상태는 어떠할지 혈액 검사와 함께 피부 나이를 측정해 봤다. 아, 지금 피부 측정하고 혈액 검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또래보다 5살 이상 좋고요. 그 혈액 나이, 혈관 나이도 콜레스테롤이나 중성 지방을 아주 관리를 잘 하셔서 외관이나 내적으로 나이가 또래보다 훨씬 젊게 나왔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실제 검사 결과 그녀의 피부 상태는 주름이 적고 모공도 작으며 또래보다 5살 이상 어린 것으로 나타났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와 중성지방 역시 정상으로 혈관 건강에도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 이렇듯 혈관 해독은 물론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공복이라는 그녀. 영양을 섭취를 할 땐 제대로 섭취를 하고 비올 때는 확실하게 비워주니까 확실히 공복을 하기 전보다 피부도 맑아지고요. 혈액순환도 더 잘 되고 신체도 전반적으로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노화를 막기 위해서 실천하는 공복 습관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실천하는 공복 습관이 있다? 제가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는 걸 3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공복을 습관화하려면 특정 행동들과 루틴이 반복이 되면서 생체 리듬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특별한 공복 습관을 만들게 됐죠. 그렇다면 그녀가 실천한다는 특별한 공복 습관은 무엇일까? 그 일상을 관찰해 보기로 했다. 밤 9시. 퇴근 후 늦은 저녁을 먹는 그녀. 최대한 식단을 간단히 한다는데 소화도 시킬 겸 밀린 집안일을 한 뒤 곧 취침에 드는 것 같았던 그때 방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오는 그녀. 다름 아닌 운동 매트를 거실에 깐다. 주무시는 게 아니라 또 매트를 깠네요. 네, 저 잠자기 전에 꼭 스트레칭을 하는데요. 이게 잠을 자면서 본격적인 공복이 시작이 되면 노화세포를 해독하는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복의 해독 효과를 높이려면 수면이 중요하거든요. 이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저만의 공복 습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양이 스트레칭입니다. 고양이 스트레칭? 이게 자세가 꼭 고양이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게 고양이 스트레칭인데요.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공복 습관, 고양이 스트레칭. 먼저 어깨 너비로 양 손바닥을 땅에 짚고 두 다리는 직각이 되도록 무릎을 세워준다. 가장 위쪽의 척추뼈를 시작으로 뼈를 하나하나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척추를 동그랗게 말아 10초를 버틴 다음 숨을 내쉬면서 다시 척추뼈를 하나씩 내린다는 느낌으로 허리를 펴고 고개는 들어준다. 이 자세 역시 10초 동안 버티는데 허리를 구부리고 펴는 동작을 약 10회 반복한다고 한다. 고양이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의 촉진을 도와 혈관 해독에도 도움을 준다는데